2월은 통상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달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달 3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분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전에 물량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앱 직방에 따르면 사전 청약을 제외한 이달 전국 분양 예정 가구는 28,535 가구입니다. 일반 분양만 놓고 봐도 22,521 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15,162 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시 1,929 가구, 경기도 1,657 가구, 인천 2,576 가구 등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하면 총 가구 수는 13,572 가구, 일반 분양은 8,670 가구 더 분양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분양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 후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과거에 이제 계속 상승할 때는 분양을 미루는 게 유리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이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앞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양받는 게 유리하다는 일종의 로또 청약의 기대 심리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장 심리에 지금이라도 분양하자는 심리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 청약을 통해 공공 3만 2천 세대, 민간 3만 8천 세대 등 총 7만 세대의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미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흥행에 대한 부담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등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선 침체가 본격화하거나 청약이 잘 되는 지역의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등 양극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달 공공 사전 청약은 1,900세대, 민간 사전 청약이 4,200세대입니다. 공공 사전 청약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민간 사전 청약은 인천 검단, 파주 운정 3지구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